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이는 L2가 라이다 제품군에 굉장한 혁신을 가져다 줄 제품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L2가 가져다 주는 업계의 혁신 같은 경우는 사진 측량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의 파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론에 서 사람들의 고주임입니다. 여기 보이는 에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출시돼서 지금 총 3년 동안 굉장히 잘 활용이 되던 라이다 장비인데요. 오늘은 여기 보이는 라이다 장비인 에런의 새로운 장비 L2, 여기 보이는 따끈따끈한 L2,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L2를 에런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까는 것은 항상 즐겁습니다. DJI의 이 패키징은 굉장히 잘, 아주 견고하게 잘 되어 있는 게 항상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L2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징은 에런과 거의 핫케이스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카메라가 잘 장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번 에런과 L2를 외형상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펄스를 쏘는 이 값의 크기가 달라졌는데 여기 보이는 게 에런, L2입니다. 바로 옆에 한번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놔도 실제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의 펄스를 쏴서 물체에 닿은 뒤 반사된 값을 물체의 성질이나 거리와 함께 기록하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이했던 게 여기 L2는 이 에런에는 없었던 레이저 측정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 450m 정도의 레이저를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L2의 진화된 장점 중에 하나가 에런에 비해서 이제 20메가픽셀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20메가픽셀의 카메라는 주로 측량용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매빅3 엔터프라이즈의 화소수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카메라 안에 매빅3 엔터프라이즈의 기능이 벌써 탑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이는 L2가 라이다 제품군에 굉장한 혁신을 가져다 줄 제품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다 산업군이 이용되는 것은 첫 번째는 건축,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 광산업, 임업 이런 것들에 이제 라이다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첫 발생 시기가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라이다의 기술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항공, 우주 산업에서 쓰이던 기술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라이다 기술이 개발이 된 것은 1960년대 레이저의 기술을 채택되면서 발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항공, 우주 산업 기술력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많이 높은 코스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도 사실 라이다 장비는 굉장히 비싸서 일부 산업군에서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L1의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던 게 라이다 제품군이 굉장히 낮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코스트까지 내려갔던 것이 굉장히 특이점이었는데요. 지금 L2 같은 경우에도 L1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용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성능의 이제 격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한 스테디셀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2가 가져다주는 업계의 혁신 같은 경우는 사진 측량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의 파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설명드렸던 사진 측량의 경우에는 사실은 라이다 측량과는 조금 다른 기술력이 가미가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진 측량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 굉장히 큰 라이다 비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코스트를 이제 메꾸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라이다 제품군이 이렇게 굉장히 낮은 비용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사진 측량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이런 L2의 제품으로 굉장히 간극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L2를 가장 처음 보면서 몇몇 가지의 성능이 굉장히 놀랐는데 GST 값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에런 같은 경우는 통상 50m 선에서 100m 사이를 이제 놓고 비행을 하셨는데 L2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았던 데이터 수치 같은 경우 150m 선에서 190m 사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법상으로는 150m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m에서 150m 사이를 이제 작업 공간으로 사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치상으로 L1에 비해서 총 5배 성능 향상, 그리고 평균적인 성능 수치로 보게 되면 약 3배 정도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성능 향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크게 두 가지 놀랐던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L1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비행을 나가서 약간의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L2 같은 경우는 예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기능들이 이미 탑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장 놀랐던 건 우리가 L1에서 놀랐던 3중 반사를 뛰어넘는 L2는 5중 반사, 굉장히 정밀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에 있어서 확실한 성능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본 자료로서는 결과물 차이가 기본적으로 L1, L2가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실제로 외부에 나가서 테스트로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